6시에 아직도 캄캄한 어둠의 시간에 아내가 제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방문을 스르륵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내가 죽기 전에 당신 얼굴 한번 보러 왔어 하는 짧은 말을 남기고 안방으로 돌아가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수면제를 한꺼번에 먹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청년기관 사역자로 30년 헌신한 목사님의 아내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 생명을 가져가소서 하면서 죽고 싶은 사람 없습니까? 근데 택자는 비록 죽고 싶을 때에도 주님은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엘리야 같은 택자를 언제 어루만져 주시는지 보겠어요. 첫째로 믿음으로 행한 일에 결과가 참담할 때도 어루만져 주십니다. 1절 2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냐면 신들이 내게 벌유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엘리야의 행한 일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죠? 놀라운 사역이 일어났었죠. 갈멜산 대결에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시고 불로 제단을 사르시고 바알 선지자 850명을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백성과 함께 죽였습니다. 그 후에 큰 비를 주시고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허리를 동이고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아합을 보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고도요 이세벨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믿음의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보고의 내용이 다를 수가 있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18장에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죽일 때 칼로 죽였다는 내용은 없었어요. 근데 그 엘리야의 많은 행한 일 중에 이 편파적으로 칼로 죽였다는 것만 구체적인 행함으로 지금 이세벨에게 일러바치는 아합을 보게 됩니다. 아합이 유명한 게 아니고 이세벨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이제 그 3년 6개월 아합을 피해 다니면서 고생 끝에 이제야 개혁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뿌리 깊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이 아니었어요. 이세벨은 바알 종교를 들여온 장본인으로 엘리야가 보여준 이 강한 능력 앞에서도 이세벨이 글쎄 굴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아끼는 이 바알 선지자 850명이 떼죽음을 당하니까 눈이 뒤집혔죠. 그래서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엘리야 체포령을 내렸어요. 왜 그 사신을 보내서 그 처형을 예고했을까요? 금세 가서 죽이면 되는데 내일 이맘때 죽이겠다고. 두 가지로 생각해 볼 것은 그 바알 선지자들처럼 너도 공개 처형을 할 거다 이런 의미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850명을 죽이는 엘리야를 보면서 좀 무섭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협박을 해가지고 도망가게 하려고. 두 가지 중에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한국의 성도가 많다고 해도 그러니까 세계 10대 교회는 모두 한국에 있다고 해도 또 크리스찬 유명한 사람이 많다고 해도 크리스찬 대통령이 나왔다고 해도 크리스찬 재벌의 재력이 지금 막강하다고 해도 그들이 믿는 예수를 믿게 하는 것에 우리가 잠시는 희망을 가졌었잖아요. 그렇지만 불신자들의 그 강팍한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세벨이 다양한 이 우상들을 염두에 두고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유에 벌 내림이 마땅하도다고 했는데 엘리야는 지난주 18장 15절에서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두고 맹세했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신들의 신 만군의 여호와 이거 대조되죠. 이 850개의 신이 끝없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성도를 이렇게 교란시킵니다. 그러니까 진짜 바알 선지자의 괴수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모세 시대의 바로가 그렇지요.
온 나라가 열 가지 재앙을 만나도 안 변하는 모델이잖아요. 예. 그 아홉 가지 재앙에도 끄떡하지 않더니 열 번째 재앙 자기 아들을 죽이니까 그때서 너는 나가라 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했지요. 예. 본인은 끝까지 회개도 안 하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일 중에 의로운 일을 가장 많이 행한 사람들이 고통도 가장 많이 받는다는 점이에요. 그러나 엘리야도 그렇지만 죄 없는 예수님도 인간 가족 중에 어떤 자녀보다도 더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요.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성경대로예요. 이 고난과는 상관없는 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바알우상은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포스트 모더니즘은 뭘 말하냐 하면 개성, 자율성, 예, 그다음에 예, 모더니즘의 그 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개성, 자율성, 다양성을 중시하고 절대 이념을 거부하고 탈이념이라는 정치 이론을 낳았는데 이 정치 이론이 인권으로 집약되고 있다고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날마다 포스트 모더니즘 했지만 단어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자, 알리스터 맥그라스 영국 옥스퍼드대 석좌 교수가 지난 주간에 신문에 인터뷰를 했는데 전투적 무신론자로 불리던 리차드 도킨스와의 논쟁도 소개를 했어요. 그는 도킨스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요구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증명을 해야 된다. 아니 자신은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면서 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증명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어요. 맥그라스 교수는 도킨스가 2012년 당시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로안 윌리엄스와의 믿음의 증명 논쟁 이후에 스스로 무신론자에서 이 잘 모르겠다의 불가지론자로 남겠다고 선언을 했다고 소개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적 리차드 도킨스도 믿음의 방향을 이렇게 살짝 바꿨는데 소위 믿음의 나라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이세벨의 치마 폭에 숨어서 오히려 갈멜산에서 되어진 일들을 이세벨 보고 조치하라고. 예, 이들은 말이죠 무신론자도 아니고 불가지론자도 아니고 부부주의인가요? 부부가 금술이 너무 좋은 것이 이렇게 민중을 도탄에 빠뜨릴 수도 있네요. 같이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호와를 열렬히 배격하는 믿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둘만 좋으면 되기에, 둘만 행복하면 되기에, 우리 집만 잘 되면 되기에 이 부부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치관으로 인해 결국은 예, 모두가 망하고 나라까지 이제 다 망하게 되었지요. 율법 교육을 받은 아합이 율법을 전혀 모르는 이세벨의 코치를 날마다 받습니다. 둘이 너무 좋아하니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녀의 코치대로 막무가내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위협합니다. 자기네들의 행복에 걸림돌이 되니까. 그러니까 개성을 중시하는 것이 하나님 자리에 있게 되면서 인권으로 연결되기에 이 동성애부터 이혼 불신 결혼까지 마음대로 하고 반대하면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유명 기독교 출판사 SNS 계정에 한 장의 그림이 게시되었는데 그 그림에는 바벨탑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교만요? 아니에요. 중략. 바로 인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모든 인간의 인권이 신격화되는 것이 바벨탑 사건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인권이 아니에요. 주 다스리네요. 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이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그곳이 기독교 사이트임에도 기독교 대표 사이트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 채 인권의 가치를 폄훼한다고 그냥 악플을 예 엄청 이제 많이 다른 거죠. 이제 이 비판이 계속되니까 기독교 사이트임에도 그 출판사는 하루 만에 그 해당 글을 삭제했어요. 이게 삭제할 글이에요? 일반 출판사도 아닌데.
언론의 자유가 유독 기독인들에만 억압당하는 것 같아요. 그저 인권이라는 말 한마디만 나와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 시대라고 할 수 있죠. 한 초등학교 아이가 반에서 적성 검사를 하는데 성별 표시란에 남녀 그리고 기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타가 뭐예요? 라고 물은 것이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이게 외국 얘기가 아니에요. 맥그라스 교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람들은 신앙이 진짜 작동하는가를 묻는다며 신자들은 기독교 신앙이 자신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야기, 간증을 해줌으로써 신앙이 말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믿음 체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체계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와 스토리로 복음을 번역하라면서 성경의 진리를 현대적 상황에 맞게 번역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적 상황에 맞는 이미지와 이야기를 발굴해서 한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라고 예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이 얘기는요, 전도는 교회로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작동하는 믿음 체계를 보여줌으로 이미지와 스토리로 복음을 번역하라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우리들 교회에 이 죄를 보는 간증을 하는 거, 이게 스토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신앙의 작동이고 이거를 전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 교회 얘기를 그렇게 이제 좀 이제 예, 형이상학적인 언어로 이렇게 풀어서 신앙의 작동 시스템 알아들으셨죠? 잘 살고 학력이 높을수록 인권이 왕노릇하는 것을 봅니다. 이 땅 자체가 우상이기에 도저히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세벨은 이 땅에서 도저히 그 나라를 볼 수가 없는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육이 너무 가득 차 있어서 이 영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나라 어떻게 봅니까? 디도서 3장 5절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처럼 오직 성령의 사역만이 강팍한 마음을 부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칼과 총과 군대의 힘으로 절대로 누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믿음으로 행한 일에 진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여인의 이 몸속에 점 하나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낮아짐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숨겨진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셨습니다. 저 또한 구원의 열매가 많을 때마다 개인적으로는 참담한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결국 이렇게 참담함을 느끼는 것은 저도 모르는 저의 숨은 죄 때문인데 결국은 참담함이 올 때마다 하나씩 그런 죄를 깨닫게 하셨다고 봅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믿음으로 행한 일에 참담한 결과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인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과 인권은 이원론인가요? 이론론인가요? 솔직하게 목장에서 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 형편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도 하나님 결국 어루만져 주시죠.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도망했대요. 850명을 물리치게 하신 주님이 아니 이세벨을 물리쳐 주실 텐데 갑자기 이세벨이 온몸으로 무서워졌어요. 왜 이렇게 무서웠을까요? 우리는 순간순간 세상 형편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럼 팩트로 볼 때 이세벨은 시돈왕 엣발의 딸이에요. 예. 아버지도 왕이고 시아버지도 오므리 왕이고 남편도 아합 왕이고 아들도 아시아 왕이고 딸인 아달랴도 유다로 시집가서 다 죽여버리고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왕 제조기예요. 스카이캐슬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세벨은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로얄 패밀리 중에 로얄 패밀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 믿음으로가 아니고 바알 신봉자이고 세상 신봉자이지만 지금 대를 이어가면서 세상에서 계속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도 잘 살면 되지 않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자신으로는 갑자기 그게 세상이 보이니까 이세벨을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저 사람은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그냥 딱 들은 거예요. 그러나 갈멜산 대결 때처럼 굳건히 서서 이세벨에게 기별을 보내가지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선포를 하면 그냥 심판이 이세벨에게 임해가지고 백성들이 다 놀라 자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원하는 힘 있는 개혁이 전국을 휩쓸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요, 엘리야가 절망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에게서 찾을 게 전혀 없어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대적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 그 기근이 올 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소명을 받은 그날부터 이세벨은 엘리야의 대적이었어요. 엘리야의 절망은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을 그냥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도 보겠지만 그러면 또 너무 놀라운 건 1절부터 엘리야가 도망가는 이 4절까지 여호와가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아요. 절대 신앙을 그냥 딱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큐티를 하면서 날마다 띵크, 이 일이 왜 왔나 띵크해야 되잖아요.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순식간에 놓쳤어요. 그러기에 엘리야는 갑자기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도망했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지금. 원수의 밥이 됐어요. 원수의 계책에 넘어갔어요. 절대 신앙이 무너지면 주의 형편부터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고정이 되었던 눈길을 떼어서 형편을 살펴보니까 자기에게 이롭게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택하는 거. 말씀의 인도를 못 받는 그때 택할 길은 자기를 죽이려는 이세벨에게서 한 걸음이라도 더 멀리 가야 되겠다는 이 인간적인 계책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는 소명받은 자리인 북이스라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있으라 그랬는데 물어도 안 보고 북이스라엘을 떠났어요. 힘들어도 그곳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리인 건데 말씀이 쫙 안 들리면 내 마음대로 막 생각을 합니다. 가서 선포를 해야 되는데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이거 선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건데 우리들 교회가 늘 말씀 적용을 간증으로 또 묵상 나눔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알과의 대결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들 간증하는 게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하지만은 그러니까 선포하니 신기하게 늘 책임져 주셨어요. 간증하기 싫어 도망가고 목장도 뭐 찌질한 내 얘기 내가 왜 해. 그래 도망가면 결국 엘리야처럼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갈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 진리예요. 하나님은 850명의 바알들을 성실하게 물리쳐 주셨어요. 그동안 850개의 바알을 물리쳤다는 간증들이 늘 넘쳐나는 것은 넘쳐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매주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명이고 우리들 교회의 소명입니다. 이번 주 부목자 나눔이에요. 세상에 이런 분도 계시네요. 이번 주 나눔이에요. 이 부부가 장로 권사님이신데 하도 교회에서 안 좋은 걸 많이 봐가지고 불평불만을 하면서 나는 70이 되면은 종교에 대해서는 자유인이 되겠다 그랬어요. 떠나긴 했는데 또 명색이 장로니까 궁금하잖아요 교회가. 그래가지고 뭐 여기저기 거리셨을 거예요. 우리들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교회는 어떠냐 물었더니 내가 말로는 못하고 한 번만 와봐 직접 와서 봐. 그 왔더니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일반 직분자들도 음란, 퇴폐, 도박, 바람이요. 여자가 바람 피운 얘기까지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그 보통 기존 교회에서 흉거리 이거를 우리들 교회에서는 흉이 안 되는 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걸 공동체 식구들이 그 흉을 다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커버를 해주고 정리를 해주니까 그냥 이 장로님 마냥 신기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헌금도 아무 거리낌 없이 공개를 하는 것에 이제 놀랐다는 것이죠. 예, 그 헌금 공개 왜 하는가? 예, 성도 수 왜 공개하는가? 이게 우리 집에서 개척 예배를 드린 첫 주일부터 헌금이 많아서 공개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의 총수에 들어오라고 계수하잖아요. 예, 그리고 모든 것의 끝에는 돈이 있기 때문에 첫 주일서부터 성도 수와 헌금을 공개했어요. 그건 첫 주일부터 16년 전. 예, 그 많아져서 공개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 이렇게 계수를 하잖아요. 신천지 문자적인 14만 4천하고는 아주 다른 이 구속사적인 계수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도 교회는 투명하게 모든 걸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이고 예, 이런 것에 간증할 것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날마다 바알이냐 여호와냐 중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간증을 하는 일이 여기서 날마다 일어나고 청년부, 청소년부, 아이들 맨날 예배 때마다 여호와냐 바알이냐 그 둘 중에 하나를 따르라 이 훈련을 지금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꽃같이 책임을 져주셔서 그 간증에 정말 불꽃같이 책임을 져주셔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체스터 기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또 늘 말씀을 배우니까 그 기적 후에는 늘 회개를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저분에게 저거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 만나가지고 이게 신앙생활 잘하고 목장 가고 이게 제일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잘 나가다가 그게 말씀이 없어가지고 순식간에 이세벨의 협박에 쪼그라들었습니다. 엘리야가 도망간 부엘세바는 남쪽 유다 땅 중에서도 가장 남쪽에 치우쳐 있는 곳이에요. 한 갈멜산으로부터 부엘세바는 한 250km 정도 거리인데 850대일의 결투를 마치고 국경을 넘어서 남쪽 끝 가장 구석탱이까지 가서 웅크리고 있는 이 선지자의 모습은 위대한 사람도 다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라 그랬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범죄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연약함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자기 사역을 과대평가하면 우리는 말 한마디도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북한에서 이제 고려 호텔에서 선포하고 외쳤잖아요. 집사가 17년 전에.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내가 대단하잖아요. 방에 들어와서 큐티 나눔을 하는데 어떤 집사가 자기 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해 주셨을 때 자기 기도를 뺐다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자기 기도를 뺐다는 무시해서 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자매는 나와 상담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너무 고려 호텔에서 설교 들어왔으면 다 일어나서 일해야 될 텐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설교한 게 상관이 내 기도 왜 뺐냐. 난 집사님하고 상담하기 싫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약함은 잘 도와주고 상담하면서 막상 이제 내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럴 때 그게 설교했던 게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는 거예요. 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죠. 주님은 저를 꼭 올라갔다 싶으면 꼭 네가 한 일이 아니라고 도장을 꽉 찍으세요. 제가 이제 목욕탕 세미나로 강에서 이제 바다로 나가려고 할 때 제가 암이 딱 걸렸어요. 계속 하나님은 제가 너무도 걱정이 돼가지고 열매가 있을 때마다 겸손케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을 주십니다. 그만 좀 걱정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니까 저도 그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아유 나는 정말 걱정을 끼치는 인간이구나. 예, 이 사건이 오니까 제가 그걸 인정하게 됩니다.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내 형편이 더 커 보여서 도망간
부엘세바 구석탱이는 어딥니까? 이 재밌는 얘기를 듣고 왜 졸아? 앞에서. 이러니까 내가 아무리 고르요털에서 설교를 해도 앞에서 조는 거죠. 그래가지고 왜 내 기도를 뺐냐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는 홀로 서기가 아니고 혼자라고 생각할 때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홀로 서기가 아니고 혼자라고 생각할 때도. 3절 4절입니다.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하나에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리고 사환을 이제 부엘세바에 머물게 한 반면에 엘리야 자신은 하룻길을 홀로 광야로 이제 들어갔어요. 엘리야는 낙담할 대로 낙담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스스로 죽기를 원하였어요. 마침내 죽기로 한 것은 자기는 이제 소명을 버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소명의식이 없으면 이렇게 사건이 오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또 나를 필요로 하는 일도 없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아무리 은사와 재주가 많아도 이 소명이 없으면 쉽게 절망합니다. 절대 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로뎀나무는 1, 2미터 정도의 크기로 자라는데요. 거기는 유일한, 하나의 이런 말이 수식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 유일하게 한 그루만 있는 로뎀나무 아래 힘없이 앉아있는 엘리야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나무는 장가지가 많아서 바람과 햇볕을 잘 막아주는 나무라는 것이에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 광야에서 도움의 로뎀나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절대 신앙이 없으니까 그냥 이게 다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제 죽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그러는 거예요. 피할래야 피할 길도 없고 내가 믿음의 조상보다 나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어찌하여 이 길을 가게 하십니까? 내가 특권이고 감사한 거 머리로 다 알겠는데 나는 갑자기 심장이 멎을 것 같이 답답해요.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왜 이렇게 극심하게 낙담을 했을까? 자기 옆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환도 믿을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자기 자유인데 그러니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합의 이스라엘을 피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근데 지금 유다로 왔잖아요. 남유다 맨 남단 끝까지 왔어요. 여기를 피하겠다고 온 거예요. 예. 자, 근데 여기로 온들 피할 수 있겠습니까? 왜 아합은 왕궁에 잘 있는데 그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인 자기를 이렇게 홀로 두시나? 내가 왜 쫓겨다녀야 하나? 끝이 없는 이 고난길 오직 자신 혼자만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갔음을 강조하잖아요. 그 다 힘들고 아픈 사람 난 혼자야. 이 세상에 나 혼자야. 이거 말하는 사람들이 다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당시 유다 왕은 성군에 속한 개혁의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가 막힌 거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 동맹을 맺었다는 거죠. 이 지극한 엘리야의 외로움을 아시겠습니까? 이 천지에 홀로인 엘리야였을 것 같아요. 자기 홀로 고군분투하는데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먹이고 입히는 아합 왕과 자기를 죽이겠다는 이세벨이 여호사밧 왕과 결혼을 맺은 거예요. 딸을 글로 시집을 보낸 거예요. 너무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최고로 악한 원수가 내가 가장 친구가 지금 너무 친하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으며. 그러니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이해가 되시지요? 결국 유다 땅도 피난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자 하는 이유를 지금 원수는 너무 합리화시켜주면서 우리를 정조준합니다. 야, 이 정도 되면 이건 죽어야 되겠구나.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에 또 불신결혼이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은 아주 불신결혼으로 도배를 합니다. 특히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이세벨과 혼인을 한 것은 경제적, 정치적 이유 외에 이세벨이 얼마나 모두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이세벨은 결코 악하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호감으로 이스라엘은 물론 남쪽 유다에게까지 자기 딸과 불신결혼을 하도록 여호사밧을 홀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이 유다 땅까지 초토화되어서 그 나라가 없어질 뻔했어요. 그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거든요. 이 딸이 시집가가지고. 가장 위기가 바로 이때예요. 예수님 구속사의 계보에서. 근데 보기에도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세벨이 매력이 있었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지금 까마귀 공개받고 사르밧가부하고만 노는데 여러분들이 둘 중에 보면 누가 진짜 같아요? 나 같아도 아부부하고 놀 것 같네. 안 그래요? 그러니까 형편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항상 세상 형편이. 그 팩트잖아요. 어떤 인상도 너무 좋은 한의원 원장님이 그 병원에 사람이 바글바글 거리는데도 너무 친절. 상담도 한 시간씩 해주고 그 원장님 부모님도 유명한 한의사, 남편도 유명한 한의사, 아들들도 너무 잘 키워서 다 또 둘이나 다 의사, 자식 교육도 잘 시키고 시부모도 대단하고 자기도 너무 대단하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돈도 잘 벌고 외모까지 갖추고 있고 환자의 형편을 그냥 집집마다 다 꿰고 있고. 그러니 이런 분이 믿는 의사보다 훨씬 더 멋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너무 부럽고 좋아하죠.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자기 병원에 와서 누구도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딱 전도한 사람이 있으니 우리들 교회 교인만 와서 책을 주고 목사님 얘기를 너무 해서 인상이 깊었다고. 그래도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책자를 전하고 자기 간증을 하면서 신앙이 작동이 되게 스토리로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상이 깊다고 그러세요. 그럼 다들 이럴 거예요. 다들 신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속을 썩이고 사는데 뭐 하려고 신결혼하냐 이러겠지만, 이세벨처럼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결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에요. 싸우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설교도 요즘에는 교회에서 하기 어려운 설교예요. 어떤 채널에서 젊은 목사님 중 한 분께서 신결혼에 대한 주제로 기독교 방송 대담에 나오셨대요. 근데 그분이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 문란하고 더하다고 하면서 밖에 훨씬 더 좋은 청년들이 많다고 하니까 아나운서도 그것에 동조를 했대요. 이 목자님이, 우리도 꽤 목자님이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반박의 댓글을 달았더니 수많은 사람한테서 폭탄 댓글을 맞았다는 거.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온다는 것은 기적이고 소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2,000명의 청년부들이 이렇게 결혼을 해서 아무도 이혼을 안 했다는 것은 이거 발이냐 하나님이냐 택한 결론으로, 저렇게 아프고 힘들고 해도 이게 아무도 이혼 안 했다는 거, 이거 하나님 너무 지켜주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 시대에 이혼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불신결혼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 교회가 이혼 안 하고 불신결혼 하니까 매주일 유아 세례를 베풀잖아요. 나라에 너무 애국자 아니에요? 애국자? 그러니까 개인 구원이 사회 구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런데 엘리야는 광야를 혼자 가면서 홀로 서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죽고 싶은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혼자입니까? 홀로서기입니까? 둘 중에 뭐 같아요? 네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고 하십니다.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볼게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는지라. 6절에도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가지 못할까 노라는지라. 8절에도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예. 이렇게 4절까지 이상한 모습이 나오다가 주님은 내 모습이대로 주님이 용납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어루만지며 만지시면서 일어나서 먹으라가 한 절마다 4절에 걸쳐서 나오는 것. 대단한 주님의 돌보심입니다. 주님이 엘리야에게 너무 미안해 하시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어루만지시고 미안하다 일어나서 먹어라. 또 어루만지시고 미안하다 다시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서 먹어라. 이거를요 이 4절까지인데 그대로 4절을 지금 그냥 반복해서 어루만지고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고.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 엘리야의 역할을 그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데 그걸 다 보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 일이 하나도 없고 지금 하나님이 한 일을 그걸 나타내야 되겠는데 모델이 너무 힘들잖아요. 역할 모델이. 여러분 오늘 죽고 싶어서 오셨어요? 예. 여러분들이 예, 택자라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해도 또 지금 그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거를 주님께서는 아시고 예. 그냥 너무나 주님이 그냥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도 이거 보면서 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어루만지시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다시 누웠는데도 또 어루만지시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이게 너무너무 위로가 이제 되는 거예요. 오늘 그냥 내 모습이대로 주바도 없어서 하나님 이전에도 도피 중에 있는 엘리야의 일용할 양식을 까마귀를 통해서 또 과부를 통해서 공급하셨는데 이제 초자연적인 존재인 천사를 보내셔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 말대로 먹고 마셨는데도 다시 누웠어요. 얼마나 영육간에 지쳐있는지 그냥 다시 누웠어요. 순종하려고 해도 힘이 없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돌아보심이에요. 엘리야가 다시 돌아 누우니까 하나님께서도 또 다시 천사를 보내셨어요. 영적으로 힘들어도 육이 힘들고 육이 지쳐도 영이 힘듭니다. 이렇게 먹고 마시고 다시 누울 수밖에 없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정말 힘들어 누워 지쳐있는 사람을 계속 다시 일어나서 어루만지면서 먹고 마시라고 다시 어루만지면서 먹고 마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이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호렙에 이르렀지만은 예, 바로 그 영적인 것이 얼마나 육적인 거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절부터 4절까지 안 보인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 예, 여호와의 말씀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18장 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마야로 시작되는데 19장 그 말이 없잖아요.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까지 강조된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 말씀과 같이 하여 17장 2절 5절 8절 10절 14절 16절 18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의 인도를 받다가 갑자기 말씀 인도 없이 기도도 안 하고 스스로 생명을 위하여 일어나 도망가고 도주 장소까지 자기가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남쪽 끝까지 드립다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거는 건강도 뭐 질병도 부도도 아니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인도받지 못할 때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인생은 누구도 죄인이고 앞날을 알 수 없기에 말씀의 나침반을 한시도 보지 못하면 골로새서 1장 13절처럼 흑암의 세계에서 사랑의 나라로 가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가질 때와 아닐 때는 큰 차이가 나는데 이 사소해 보이는 차이를 간과하기 때문에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분 상태가 안 좋은 사람에게 오늘 큐티 했냐고 물어보면 안 했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만 딱 안 했는데 걸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감동도 없는 말씀 인도함을 늘 받는 것은 힘들 때 빛을 발해요. 우리가 날마다 일을 닦으면 감동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닦으면 감동이 있어요. 근데 병 걸려요. 예, 감동이 없어도 날마다 이렇게 말씀 인도함 받는 것은 큰 사건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너무도 대단한 주의 일을 하고 나서 그냥 말씀을 참 놨어요. 그리고 협박을 받으니까 자기가 말씀을 볼 능력도 없으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님을 대신해서 인도하잖아요. 이게 너무 힘들 때는 말씀을 볼 능력도 없어요. 그만큼 지금 지쳐 있어요. 예. 근데 이거를 주님이 너무 미안해 하시는 거를 보니까 예. 그렇게 참 그 열매가 많을 때마다 참담함을 많이 겪었는데 주님이 참 나에게도 미안하신가 보다 이 생각이 막 들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 많이 이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호렙산까지 10일이면 갈 길을 40주야를 천천히 음식물을 의지하여서 갔다고 하는데 그동안 엘리야는 까마귀 공개를 받고 과부의 공개를 받고 나는 먹는 거는 졸업했다 선지자 정도라면 나 정도는 돼야지 않아 하면서 의로움이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자기처럼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합을 봐도 국내 대신 오베다를 봐도 야 너 그 궁중에 사는 사람들아 응? 그러고도 너희가 지도자냐 이러면서 정죄했을 거예요. 그러니 궁기를 밥 먹듯 했을 엘리야에게 아이러니하게 음식물을 잘 먹고 마시라고 어루만져 주셨어요. 육신도 자고 나면 회복이 되는데 영적으로도 쉼이 있어야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영육 간에 어떤 것도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 까노라. 그러니까 너 사명이 안 끝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의 엘리야의 체력으로는 호렙산으로 가는 그 길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는 날마다 생명을 내놓고 이제 왔어요. 30년을 옛날 30년 전부터 제가 생명을 내놨기 때문에 사명에 불타서 밥을 초계처럼 여기고 군기를 밥 먹듯 하면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의 이 아픔으로 이 암이 걸린 것이 로뎀나무까지 간 것이라면 암 걸려서 쉬면서 제때 밥을 먹으니까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호렙에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명이 남아있는지 도리어 예전보다 지금 더 건강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진짜 그래요. 기적이 일어났나 봐. 하나님은 엘리야의 우둔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오히려 살아남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는 오히려 죽음을 보지 못하고 승천하였어요. 저도 이런 축복 좀 주시면 안 될까요? 30년 전부터 이 기도한 거를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적용해 보세요. 지금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고 어루만져야 할 지체는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식생활은 영적입니까? 육적입니까? 술과 고기와 탄산음료와 냉커피를 밥 먹듯이 먹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이 냉커피가 정말 안 좋은데 봄, 여름, 가을 우리 부목사님들 보면 이렇게 냉커피를 드시길래 이 자리를 빌어서 예, 사주지도 않으면서 자기 돈 내고 사 먹는 것도 이렇게 말려 제가. 예. 음식물을 의지하여 호렙산에 가려면 5대 영양소를 골고루 먹읍시다. 오늘 엘리야에게 처방한 거는 오직 먹고 마시라 밖에 먹으라 음식물을 의지해라. 그러니까 처방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이 영적으로 시들해지면 육적으로도 밥맛이 다 없어지잖아. 오늘 다들 잘 드시라고 다 인사하시기 바래. 5대 영양소를 드시라고. 예, 공동체 고백이에요.
그 서두에 등장한 자살 소동을 일으킨 아내 집사님은 119 차량이 긴급 출동해서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이제 각종 검사를 다 하면서 죽음의 위기를 겪었는데, 이 목사님은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선교단의 전임 간사가 되어 30년이 넘도록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에게 전도하고 양육한 외길 인생을 무명의 전도자로 살아왔는데, 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의 사건이었습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아내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119 차량을 불을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는데, 하루 아침에 하루 새벽에 이런 상상할 수 없었던 사건이 발생을 하니까 저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황폐하게 되어 마치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식이 깨어나지 않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심판의 사건이 왔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24장 5절에 주민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김에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던 것처럼 저도 캠퍼스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명자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바둑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이 캠퍼스 선교 사역은 적당히 하면서 아내와는 소통하지도 않으면서 아내가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던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제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로잡고 있었던 인터넷 바둑게임 중독이 13년 만에 끊어지게 하시고 아내와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달 후인 2017년 1월 8일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부목장의 목자로 아내를 권찰로 부르셔서 남은 자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적용하기 다시는 인터넷 바둑게임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바둑을 두지 않겠습니다. 말씀 전하는 사명을 최선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분도 진짜 정말 죽기를 자청하는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도 없는 캠퍼스 선교 사역을 30년이나 했죠.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나의 이쪽 믿음 부분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회복을 시켜주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은 믿음으로 행한 일에 참담한 결과가 날 때도, 이 세상 형편이 더 커 보일 때도, 홀로 서기가 아니고 혼자라고 생각할 때도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택자의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답니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신대요. 나의 모든 발걸음을 주가 아신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의 그 결과가 대단해도 개인적으로 참담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엘리야를 보며 죽기를 자청하는 모습을 보며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자 함이 아닌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 대단한 사역을 하고 이 상황에서 자기 죄를 보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처럼 저도 이 겉으로 보이는 열매 때문에 제 죄를 보기가 참 너무 어렵습니다. 겸손하고 낮아져야 하는데 이렇게 두려워하며 떠는 것은 결국 제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면 평강이라고 했는데 제가 참 심지가 견고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연약함에도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너무나도 어루만져 주시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이 저에게도 정말 이렇게 미안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구나를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계속 어루만지시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탁자라면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모두 정말 어떤 상황에서 죽고 싶은 상황에서 이 자리에 왔다고 할지라도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탁자라
주님께서 오늘 어루만지시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호렙까지 가라고, 네가 이 길을 이기지 못하여 할까, 사명이 있다고 하시오니 그 죽고 싶은 한 사람이 오늘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찾아가서 안수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도 미안해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영원 구원을 향하여서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이제 다음 주일에 저희들이 창립 16주년이 되며 이제 주님께로 모두 인도하는 영원 구원의 잔치를 하고자 하오니 이렇게 신앙이 작동이 되어서 저희들의 스토리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수치와 이 부족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사명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